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오리온에서 나온 꼬북칩. 저번에 콘치즈에 이어서 스윗 시나몬 맛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독특한 식감이 네 겹 층층 구조 되어 있는 제품이고, 무슨 뭐 수확 뭐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. 자, 160g에 860kcal, 계피가 1.2%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약간 좀 포켓몬고가 느껴지는 듯한 네 겹 느껴지기도 하고, 약간 좀 일본 과자에 뭐 있던 것 같다가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 겹의 바삭함 속에 달콤한 시나몬 향이 일품인 스낵이라고 되어 있고요. 영양성분은 나트륨이 19, 지방 56, 포화지방 좀 많고요. 당류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많은 정도까지는 뭐 좀 많긴 하구나. 잘 되어 있고, 오리온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좀 봉지 좀 큰 거고요. 2,380원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시나몬 향, 계피 향인데 스윗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시나몬 향은 쭉 나게 되어 있고요.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약간 좀 꼬깔콘 비슷한 느낌인데, 겉에는 좀 꼬깔콘 비슷하게 생겼죠. 근데 이게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. 위에 빼죽한 건 없는, 생긴 건 약간 짱구 같이 생겼는데 짱구 과자를 네 겹으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. 좀 식감은 부드럽습니다. 자, 시나몬 향, 뭐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? 역시나 식감은 꽤 독특한 느낌이고요. 저번에 콘치즈 먹었을 때는 뭐 그냥 맛은 좀 그랬다 싶었는데, 스윗 시나몬 같은 건 좀 계비 향이 살짝 나는 정도인데 식감은 괜찮네. 물론 그 코카콘도 그런 맛이 있죠. 그런 맛이 있긴 하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, 코카콘보다 좀 살짝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. 씹을 때마다 요 안쪽에 부서지고 여러 겹, 그러니까 그 빵으로 치면 뭐 패스츄리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식감이 괜찮고요. 뜯어보시게 되면 한 겹, 그 다음에 밖에 또 한 겹 해가지고 이런 식 이제 네 겹으로 들어가 있는 방식이죠. 개인적으로 콘치즈보다는 시나몬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, 뭐 기호 따라서 뭐 계피향 난 절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. 뭐 좀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뭐 약간 꼬깔콘보다 꼬깔콘이랑 비슷한데 식감이 네 겹으로 부서지는 맛, 거기 입에서 그냥 느낌이 기존 거랑 달라서 그거 좀 살짝 독특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뭐 두 가지만 나와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손에는 좀 많이 묻네요. 너무 뭐 이렇게 많이 발라있어. 중간중간 뭐 한 겹이나 잘라진 것도 있네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